이 한반도의 평화의 위기가 도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사실상 9.19 군사 합의 파기 선언을 했는데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평화의 가치는 남이든 북이든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얼마나 덜 파괴됐느냐, 누군가가 얼마나 덜 죽었느냐로 승부가 나겠지만 대량 파괴, 대량 살상의 결과일 뿐이고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북한의 정찰위성 도발에 대해서 정부가 9.19 효력정지로 맞서고 또 북한은 파기 선언을 하고 이로 인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이 그야말로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북한이 이번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 것은 러시아의 군사기술 제공 덕분이다 라고 합니다. 러시아가 종전과 태도를 바꿔서 북한에 군사기술을 제공하게 된 것은 이번 우리 정부의 대러시아 적대정책 적대 발언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제1목표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하지하책이고 전쟁이 필요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이 상지상책이다 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북한의 본때를 보이겠다고 평화의 안전핀을 뽑는 그야말로 조각사루의 우를 보면서는 안 됩니다. 전쟁 위협을 높이는 강대강, 일변도의 무책임한 정책 제고되어야 됩니다.